아, 제가 알아서 먹게요. 알아서 먹는 거 아니고 다 함께 앉아서 먹어야지. 아, 드세요. 저 안 먹을래요. 아무래 저게 해도 그러는 거 아니야, 너. 아, 저 안 먹을래요. 좀 엄마 화가 나게 좀 하지 마세요. 무슨 화가 난 게야? 엄마가 화가 나. 네가 왜 화가 나? 민우도 쉽사리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자동차를 향한 꿈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. 민우는 자동차학과에 꼭 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. 다 똑같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애가 없어. 저랑 얘기, 자동차 얘기 나눈 친구도 없어서 너무 아쉽다. 이렇게라도 속상한 마음을 날려봅니다. 민우는 친구에게 속마음을 고백하는데요. 양귀식. 심했다. 아 힘들어. 고등학교 생각 해봤어? 어. 어디 갈 건데? 인문계. 인문계? 나는 자동차 혼합도 못 갈 것 같아. 자동차 좋아하잖아. 부모님이 가지 말래. 어떤 이유로? 멀리 간다고. 멀리서 공부하지 말라고. 자주 못 본다고 해서 가지. 어, 가지 말래. 그건 아무 부모나 똑같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좀 속상해? 속이 상해? 응. 속상하지. 어릴 때부터 가고 싶은 막 꿈이었는데 자동차 혼합도 가는 게 근데 못 가니까 좀 속상하고. 아빠는 누구보다 민우의 꿈을 응원하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가족을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된다고 난 항상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키우자고 살자고 제가 먼저 그랬어요. 그동안 마음에만 그리던 자동차 견학. 신나고 한 번도 와본 적 없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.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했던가요? 민우에겐 이곳이 지상 낙원이어 천국입니다. 눈으로 보니 자동차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. 기운이 죽여지네요. 처음 여기 와봐서. 자동차별로 막 색깔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걸 따로따로 나오는 거야? 아니면 품별로 따로따로? 특별한 기회도 얻었는데요. 차는 시동이 한 번도 안 걸린 신차예요. 보시면 이제 잠시 뒤에 직원이 오셔서 시동을 걸 거예요. 최초로 시동이 걸어지는 곳이고 학생께서 최초로 지금 차를 시동한 게 됐습니다. 아, 어때요? 처음에는 이런 새로 공개해서 왔잖아요. 제가 이 차를 처음으로 타본 사람이라 행복하네요. 끙끙 알아오던 속사정도 살포시 털어내봅니다. 제가 원래 자동차 쪽으로 관련했거든요. 근데 집에 사정이 생겨서 전작가로
이제 가려고 하거든요.